그래도 체지방이 좀 늘었을 거예요 요즘. 맨발로 해야 돼요? 요즘? 나 체지방 나 약간 고도비만 직전이란 말이야. 밑에 두 명을 깔아야 되는데. 뭐예요? 아 너무 하기 싫어 진짜. 아 몸무게가 좀 나 옷을 많이 입어가지고. 아니 몸무게나 이런 거는 뭐 지금 의미가 네. 없으니까. 아, 재야 될 걸? 아, 다 나와요. 오 이거 마이크랑 87점. 근데 이거 몸무게가 옷 때문에 이렇게 나오면 이게 제대로 안 나올 텐데. 키 한 뭐 177. 77. 연령 만 나이. 아 그러면은 한 45. 47. 해. 아 45. 그래. 우리 마음대로 해. 45. 45 해. 해. 어, 뭐 그래. 그래. 맞다 맞아. 근데 이게 자, 몸무게가 너무 많이 뒤꿈치 맞췄죠? 뒤꿈치 맞추시고. 아니 옷 입고 있으니까 그렇지. 어 아니 그니까 왜냐면 그러면 제대로 측정이 안 돼. 잡아줬어. 이런 거 제대로 아니 이제 말하면 안 돼. 말 시키지 마 이제. 말은 시켜도 되지 않니? 아니야 말하면 안 돼요. 옆에 있는 사람도? 아니 우리도 하면 안 돼. 야, 저기 최첨단이라 저기 다 우리가 말을 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이게. 어, 조금 말해도 돼. 가만히 있어. 야 정확하게 다 빨가먹고 해야 돼. 야 이 올라가지 계속. 돌격 그냥 막 쭉쭉 올라가네. 야 쭉쭉 올라가네. 와 이거 기계 오작동이에요? 아니 나오는 거야. 뭐야 이게 다야? 야 이거 뭐 하나 둘 셋 좋아. 좋아. 힘으로 하네. 야 그래 좋아. 아니 저걸로 하자. 야 어 그래 좋다. 그런 걸 왜 안 해? 이거 봐 너 얘 나 이럴 줄 알았어. 너 야, 문제 있다. 너 왜? 너 왜? 야 문제 있다. 너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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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육이 과해. 골격근량이 필요 이상해. 이 필요 몸무게가 없어. 잘못 나와가지고 골격근량이 적게 나오네. 이제 필요 이상이야.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골격근량 이렇게 많이 나와? 아니야 이게 어 저거야 저거. 자 됐어 됐다 나온다. 또 이게 직업이니까 헬스 트레이너가 직업이니까. 자 됐어 나오세요. 됐다 나온다. 골격 근량이 너무 많이 나왔어. 야 93점이야. 야 점수 와, 너무 높아요. 93점이 있어? 야 인바디 전수 100점 만점에 93점이다 야. 와 미쳤다. 추가할래요? 야 다 표준 이상이야. 골격 근량. 나부터 할까요? 나부터 형. 일단 먼저 올라가 계세요. 아직 잡지 야, 말고. 다 표준이. 이게 왜냐면 내가 몸무게가 이게 옷이 지금 몇 킬로 한 2킬로 넘고 3킬로 차이나 지금. 그래 이거 좀 그러니까 옷이 3킬로 차이나. 체지방량이 이렇게 나오지. 체지방이 잘못 나왔어. 완전 3킬로 차이 되는 거잖아. 아 이거 참. 근데 어쨌든 저희는 이 점수만 가지고. 아 점수만. 아 형 4등 그래. 4등 안 해도 아, 되면. 괜찮아. 석진이 형 저 석진 몸무게 좀 봐봐요. 형 내가 한 달 전에. 와 77.7. 어, 많이 빠졌죠. 많이 뺐네. 77이면 너 완전 가볍네. 얘 홀딱 벗으면은 68 정도밖에 안 나와. 야 형 이게 뭐라고 떨린다. 너 잘 나올 거야. 왜냐면 약간 체지방이 빠졌거든 요번에. 이게 잘 나오더라고. 형 체지방이 많이 올라가는데? 그래? 완전 빠지지 않았니? 너 체지방이 빠졌을 텐데? 왜 이렇게 올라가 체지방이? 어, 왜 이렇게 올라갔어? 어? 무조건 조금 나와야 되는데. 나 그 많이 나온 거야 형. 나 몇 점이야? 73점. 와! 73점. 와! 왜 이렇게 좀 나왔어? 나 그냥 나 아니 형 나 나이를 많이 한 거 아니야? 73점. 나 형 나 체지방이 많네. 20이 나와. 아니 저기 체지방 많이 나온 거야. 이게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 지금. 아, 야 확실히 형 거는 점수가 와, 멋있다. 이렇게 나와야 돼. 형 나 경도비만 나왔어. 체지방이 체지방량이 이렇게 나오지.